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석판은 1억 2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초고대 군사지도 200개 중 한 개가 되는 셈인데요. 1억 년 전이면 공룡시대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당 시대에 인간이 살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화석도 발견된 건 없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미스터리들이 존재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기원부터 생명의 탄생까지 시작부터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확립해온 역사 발전학이 100% 정확하다고 단정짓는 건 어찌 보면 인간의 오만함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기존의 역사와는 다른 유물, 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유물 세 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억 2천만 년 전 군사지도, 마치 물결 무늬가 빼곡히 새겨진 것처럼 보이는 이 거대한 암석은 러시아 우파 지역에서 발견된 다시킨이라 하는 초고대 유물입니다. 사실 이 암석은 발견 전부터 과거 우파 지역의 다양한 문헌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파 지역에는 약 200여 개의 정체불명의 흰 석판이 존재한다. 1910년 석판의 일부를 확인했으나 누가, 언제, 무슨 용도로 만든 건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만 무성할 뿐 실제 석판의 존재는 최근까지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1999년 바시키르 주립대 추비로프 박사에 의해 최초로 정식 발견되었습니다. 크라이노프라고 하는 한 농부의 집앞 마당에서 발견된 이 석판은 곧바로 러시아 민족학 박물관으로 옮겨져 연구원들의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가로 107cm, 세로 약 150cm, 표면에는 고대의 한자로 추정되는 문자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최초 연구 당시 이들은 이 석판을 그저 비석이라고만 생각하고 언어학자들과 함께 문자를 해독하는 데에만 몰두했었는데요. 하지만 비석에 쓰인 문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문자와도 공통점이 전혀 없었고, 연구원들은 아무런 성과가 없자 이 석판의 구성 성분을 한번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이후 연구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성분 분석 결과 이 석판은 총 3가지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체는 20cm 두께의 아주 단단한 대구나무로, 두 번째 층은 유리질의 준보석층으로, 마지막 세 번째 층은 석판을 보호하기 위해 칼슘질 피막으로 덧칠해놓은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석판의 두 번째 층인 준보석층은 현대의 기술로도 가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석판의 제작 연대였습니다. 연구팀은 석판의 표면에서 각각 5억 년과 1억 2천만 년 전에 존재했던 두 종류의 조개 화석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석판에 대한 지자기 방향을 분석해본 결과 석판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북극은 현재의 북극이 아닌 오늘날의 프란츠 요셉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석판의 제작 연대는 요셉섬이 북극이었던 시기, 즉 지금으로부터 1억 2천만 년 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02년 미국 역사 지도학 센터에서 마침내 석판의 용도를 밝혀냈습니다. 이 석판은 우파 지역의 지형을 그대로 옮겨놓은 3차원 지도다. 석판에 그려진 형태는 우파강을 따라 인근 지역의 지형들과 정확히 일치하며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12개의 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도의 기록 방식은 현재 미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 중인 방식과 동일하다. 우파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지형으로 고대와 큰 차이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석판은 1억 2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초고대 군사지도 200개 중 한 개가 되는 셈인데요. 1억 년 전이면 공룡시대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당 시대에 인간이 살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화석도 발견된 건 없죠. 하지만 또 이카의 돌처럼 인간과 공룡이 공존했었던 적이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유물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초고대 문명이 존재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구리 보물지도. 지난 1952년 팔레스타인에 있는 한 동굴에서 신비한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보통의 사회 문서들은 양피지나 가죽에 쓰여 있는 반면 특이하게 이놈만 구리판에 새겨져 있었는데요. 발견 당시 부식 상태가 굉장히 심해 무리하게 오픈하려 했다가는 자칫 글자가 훼손될 수 있었기에 고심 끝에 고고학자들은 두루마리를 세동강 내에서 확인해보기로 결정합니다. 곧바로 두루마리는 맨체스터 과학기술대로 옮겨져 안전하게 절단된 후
다시 학자들의 품으로 돌아와 약 6개월간 합동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해독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게리산 동굴의 은 90달란트, 라말라 지하 창고에 금 1000달란트, 행스 묘지 속 금 70달란트가 묻혀있다. 현재의 가치로 최소 1조 원에 달하는 양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물의 위치와 양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지만 아쉽게도 언급된 위치에서 실제 보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의 장난이었다면 굳이 구리판에 공들여서 적을 필요는 없었을 텐데 누군가가 훔쳐가기라도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는 또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구절에 적혀있는 또 다른 두루마리의 위치인데요. 무덤을 향해 열려있는 코클릿 바위에 지하로 통하는 구멍이 있다. 코클릿. 학자들은 아직 이곳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가설들만 남긴 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두루마리. 과연 두 번째 두루마리에는 또 어떤 신비한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고대 자이언트 나무. 여러분, 혹시 먼 옛날 고대에는 산만한 크기의 나무가 존재했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동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 거대한 나무의 흔적들은 생각보다 쉽게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먼 과거에는 나무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실제 잘려진 나무들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정말 비슷한데요. 물론 현재는 돌로 되어 있는 바위산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꼭대기가 평평한 바위산들이 먼 옛날 도끼에 잘려나간 나무의 흔적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 말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나무가 화석처럼 돌로 변한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나무가 화석화돼서 돌이 된 것을 우리는 규화목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생각해본다면 글쎄요.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호주에 있는 한 바위산입니다. 마치 톱에 잘린 나무의 밑둥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에 있는 평평한 바위산입니다. 이렇게 윗면이 평평한 나무부터 부서진 나무의 모습들까지 심지어 나이테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부러져서 돌이 된다. 과거의 이 산들이 정말 나무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거대한 나무를 잘랐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쩌면 이것도 먼 옛날 거인이 남긴 흔적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연의 힘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월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